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제1차 고려 몽골 전쟁에서 몽골군의 침입을 알게 된 중앙군이 어떻게 몽골군에 대항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들에서 고려의 중앙에서 몽골군의 침입을 알기 전에 북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이 북방에서 침입한 이래로 현재 북한의 의주지방인 함신진이 함락되고, 이어서 그 몽골군은 정주성으로 진공하게 됩니다. 정주성을 방위하고 있던 분도장군 김경소는 열두 형사하고 함께 출성해가지고 몽골군의 선진을 격퇴하지만 중과부적으로 쫓겨가지고 귀주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이 정주를 발판으로 해서 철주를 공격하게 되는데, 철주산성의 군민들은 보름 동안 몽골군에게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옥쇄하게 됩니다. 이 철주산성이 함락된 시점이 고려의 중앙에서 몽골의 침입을 감지한 순간인데요. 고려의 중앙군이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몽골군이 반드시 청천강을 목표로 하고 달려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청천강 이남으로 진출하는 거는 저지르하기 어렵겠다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추위에서 전략적으로는 먼저 3차 방어선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어선은 청천강 남한입니다. 예, 여기를 첫 번째 방어선으로 합니다. 청천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안북부라는 성이 있습니다. 현재 황해북도 안주시인데, 이 청천강 상류의 성을 중심으로 하는 1차 방어선을 일단 수립을 하고, 두 번째, 2차 방어선은 서경, 그러니까 오늘날의 평양 지역을 제2방어선으로 합니다. 여기는 청천강 이남 80km인데, 일단은 서경 지역을 그 지역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제2방어선으로 하고, 세 번째는 황주 지역, 그러니까 청천강을 건너서 140km 아래에 있는 황주 지역, 여기를 3차 방어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3차 방어선을 치고 몽골군의 남하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지역에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결정적인 시기에 반격을 가해서 이 몽골군을 격퇴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군을 대동해서 북상하면서 이런 작전을 수행할 장군으로 대장군 최송년을 낙점하게 됩니다. 이 임무를 북계, 그러니까 북쪽의 군사 요지를 담당하는 병마사로 임명을 해서 이 최송년이 중앙군인 3군, 그러니까 중군, 좌군, 우군을 총괄 지휘해서 북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때 군사가 3에서 4만 정도가 됐는데, 규모로 봤을 때는 살리타이가 이끌고 있는 부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몽골군의 대응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몽골군은 아마도 첩보망에 의해서 고려 조정에서 이제 방어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게 지휘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부터 몽골 측의 행동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몽골 측에서는 철추산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정찰대만 남겨두고 이 철추산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알게 된 9월 초에 이미 고려 측의 첫 번째 방어선, 그러니까 청천강 이남의 안북성에 도착을 해서 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역시 몽골군답게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몽골군의 성공 전략이 적의 전략보다 언제나 한두 박자 빠르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움직여가지고 적이 세운 전략이 헛짓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면모가 일부 보이는 그런 행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최대 전방 100km까지 정찰대가 배치가 돼가지고 정찰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이 정찰을 통해서 획득하고 지휘부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려의 1차 방어선인 이 안북성에 도착한 거에 이어서 주력은 주요 요새를 그대로 통과해서 계속해서 또 이번에는 서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고려의 2차 방어선이죠. 서경성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경성에서 나름대로 또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의 군민이 나름대로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여기도 그대로 지나쳐가지고 남진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뭐이 지점까지 보게 되면은 고려의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리만치 계속 스피드업해서 남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고려 측에서 3차 방어선으로 계획했던 황주, 이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이 지역을 무혈로 점령하게 됩니다. 서경에서도 막혔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그 이유가 이 황주에 있는 수령들이 주민들을 인솔해가지고 황주 서쪽에 있는 섬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맞서 싸우는 게 국가 전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행동인지 그거를 이 상황이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데 고려 측에서 3차 방어선으로 계획한 이 지역이 성주와 백성들의 도피로 인해서 순식간에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압록강에서 300km 정도 남하에서 이 황주까지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철주산성에서 버틴 보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기간이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주에서 그냥 도망가 버림으로 인해서 황주가 그냥 저절로 무너진 이 상황은 굉장히 철주산성과 비교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랬던 분들을 봐도 그렇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서 나선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반대로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은 나라는 위태롭게 만들었을지언정 본인의 안전은 굉장히 든든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우리와는 굉장히 먼 중세의 역사긴 하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몽골군은 고려군이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황주보다도 더 남쪽인 동선령이라는 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함경북도 사리원시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몽골군은 갓 움직이기 시작한 고려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임으로써 고려군의 의표를 찌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선령이라는 곳을 왜 굳이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북상하는 고려군이 마침 이 지점까지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군의 조우는 첩보가 훨씬 더 뛰어난 몽골군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몽골군은 고려군의 위력 정찰을 위해서 정찰기병을 파견해가지고 고려의 선진에 있는 좌우군한테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비록 정찰기병이지만 몽골 기병의 전력이 워낙에 우수하기 때문에 고려군 장수 두 명이 전사할 뻔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필사적으로 버텨내가지고 결국 몽골군을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몽골 측에서 위력 정찰을 위한 정찰기병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몽골군이 역시 상당한 전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몽골군과 처음으로 조우한 상황에서 고려의 대장군인 최송년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 최송년이란 장수가 고려군이 정통적으로 강한 수비중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이런 장점을 10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고려군에게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몽골군이 계속 남하를 해서 수도인 개경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 일변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다음에 밤을 새워서 진지를 고지로 옮긴 다음에 거기에 목책을 가설해가지고 진지를 보강하게 됩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의 이 중앙군을 격파하면은 남방 진출이 따놓은 당상이었기 때문에 몽골은 고지에 있는 이 고려의 목책 진지를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송년은 몽골군과 야전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야외전장이지만 목책 진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 진지에서 방어전을 수행을 한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목책 진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방어를 하는 고려군. 그 고려군에 몽골군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섭이나 인화물질을 진 채로 이 목책 진지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목책을 태우고 이 목책이 파괴가 되면은 그 파괴된 목책 사이로 막 기병들을 투입시키는 그런 전술을 취하게 됩니다. 몽골 기병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고지로도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푸르제발스키라는 특수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지까지 올라가서 이 진지로 침투하는데도 상당히 능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은 자기들이 능숙한 방어 전략을 취하면서도 굉장히 힘겹게 침투와 몽골의 기병부대를 상대하면서 백병전도 함께 벌이면서 막 투척할 통나무 같은 걸로 막 부서진 목책을 계속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버텨내게 됩니다.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선령 전투에서 고려군의 승리는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고려의 우수 전략을 답습한 거이면서도 전략적으로도 값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사의 진리이기도 하고 여러 병법서에서도 말하는 진리이기도 한데 결국에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고 내가 잘하는 싸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전쟁에서 필승의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배들이 조선의 배로 넘어와서 조선의 배 안에서 백병전을 치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막고 조선의 배는 일본의 배와 계속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배를 포격으로만 제압하는 그런 전술을 통해서 그 수많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의 전술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의 해적왕 드레이크한테서도 나타났었죠. 지엽적인 전투이긴 하지만 이 최소년 장군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파를 하면은 야전에서도 고려의 장점인 방어전으로 상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는 점이 굉장히 빛나는 승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선령 전투를 계기로 몽골의 남노군은 남하를 중지하고 북으로 퇴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퇴각한다고 확정짓지 않고 보인다고 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 자체와 내재된 의도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몽골군은 전군이 퇴각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적을 유인하는 작전에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에 퇴각한다고 해서 그걸 일방적인 패퇴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몽골군의 후퇴가 유인일지 패퇴일지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진하는 몽골군에 대한 고려군의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령 전투의 승리 이후에 대장군 최송년이 이끄는 고려의 3군은 철수하는 몽골군을 계속해서 추격해가지고 1231년 9월 말쯤에 안북성, 그러니까 현재의 평안남도 안주시까지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성과 그 일대 지역을 수복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고려군이 쭉 밀렸던 그런 위치에서 136km를 북상하면서 고려군이 당초에 제1방어선으로 선정한 그런 영토까지를 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천강 쪽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이렇게 고려군이 계속해서 북상에 올라오니까 몽골군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북성 주변으로 침공 병력을 모두 집결시키게 됩니다. 이제 안북성 전투라고 칭해지는 전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전투의 모습을 상황극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제장과 병졸들은 제추에 의해서 제1방어선으로 상정하였던 안북성까지 수복하였기에 잔뜩 고무된 분위기에 젖어 몽골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중한 행보를 보인 대장군 최송년은 개전 이후에 줄곧 신중론을 펼치고 있었기에 공연히 성 밖으로 나가 몽골군과 싸운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두의 주장을 들어보았군. 내 생각은 이렇소. 기병 위주의 몽골군 주력부대와 들판에서 결전을 치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소. 아직까지 성을 지키고 있는 곽주성과 연계해서 안북성을 굳게 지키다가 몽골군의 공세가 약해지면 주변에 포진한 고려군과 합세해서 몽골군에게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오. 하지만 일부 강경파들은 좀 더 적극적인 공격 작전을 주장했다. 특히 발해 왕실의 후예이자 고려군 우군의 지휘관인 대집성이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몽골군은 그동안 후퇴하느라 오랜 행군으로 지쳐있어. 여기서는 몽골군을 즉시 공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장군의 말은 궤변이오. 행군에 지친 것은 그동안 이곳까지 그들을 추격해온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오. 서둘러 공을 세우려다가 3군을 잃어도 그래도 좋단 말이오. 최장군께서
이렇듯 적을 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적이 알아서 흩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꿈같은 주장으로 보이는군요. 아니 그렇소? 나를 따르는 젊은 용사들은 우리의 안방에서 활개치는 적들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순 없소. 그러니 서둘러 출진을 명해주시오. 맞습니다. 맞소. 싸울 겁니다. 나도 싸울 겁니다. 자,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런 무리한 주장을. 온건하지만 내실있는 선택을 해온 최송년 장군이었지만 강경파들의 주장을 쉽사리 억누를 순 없었다. 강경파의 주장은 마침내 받아들여져 개전 이후로 두 달하고 열흘이 지난 1231년 10월 20일 밤 대장군 최송년이 안북성을 지키는 동안 대집성이 이끄는 고려 3군은 안북성을 나서 들판에 있는 몽골군의 진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고려군의 돌격에 맞서 몽골군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서서히 뒤로 물러나더니 말에서 내려 좌우로 상계했던 것이다. 하! 놈들이 겁을 집어먹고 사방으로 터져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군. 그렇군요. 그런데 장군, 흩어져서 도망치는 모습치고는 너무 질서정연한 게 아닌가요? 응? 그러고 보니 그렇기도 하군. 좋다. 모두 적을 경계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라. 대집성이 이끄는 고려군이 몽골군의 행동을 의아해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순간 몽골군의 좌우군 틈 사이로 몽골의 중기병이 출현했다.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와 곧바로 고려군을 강타했다. 몽골의 대표적인 전술인 톨루가마 경기병이 후방으로 이동해 적의 측면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동안 중기병이 적에게 돌격함으로써 고려군의 맹렬한 협공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젠장, 적의 유인 작전에 걸려들었군. 이렇게 된 이상 후퇴할 수밖에 없다.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란 말이다! 저 장군, 후퇴하고 싶어도 적이 퇴로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혈로를 뚫어라.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고려군의 우군이 순식간에 붕괴하자 안북성에 있던 대장군 최송년이 명했다. 이런... 그렇게 말렸는데 별 수 없다. 서둘러 중군을 파견하여 우군을 지원하도록 해라. 하지만 대집성의 우군을 구원하기에 나선 부대의 상당수 역시 몽골 기병에 격파돼버렸다. 패잔병들은 간신히 안북성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이 전투를 통해 고려 3군은 병력의 절반 이상으로 추산되는 2만 명가량의 병사를 잃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결국 고려 3군은 안북성에 마냥 틀어박혀 성곽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 안북성의 패전은 여몽전쟁에서 고려가 결정적인 수세로 몰리게 된 뼈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가 그래도 병력을 잘 보전하면은 초반에 승리도 있었고 나름대로 몽골군에게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중앙군 병력의 태반을 여기 안북성에서 잃었기 때문에 수비를 단단하게 굳히면서 게릴라전을 취하기에도 위험부담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길고 지루한 성곽방어전의 형태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평을 해요. 여몽전쟁이 이후로도 30년 가까이 지속이 되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안북성에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지나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일부 근거가 있는 게 이 안북성에서의 패배가 고려군에게 결정적인 중앙군의 손실을 안겨줬고 이 때문에 지엽적인 수비전을 잘 수행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수도를 방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안북성 전투는 어떤 현상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너무 초점을 두고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저지른 오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군이 당초에 동선령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그 동선령에서 승리를 했던 비결은 수비형 전략을 취함으로써 몽골군이 불리한 위치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승리를 거뒀던 거죠. 그런데 안북성 전투에서는 굳이 고려군이 자신들이 유리한 그런 입지를 포기하면서 몽골군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야전에서 대대적인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군이 계속해서 북상하면서 승세를 탔다고 해서 아군의 승리가 군의 사기나 기세 같은 것만으로 좌우된다고 판단을 하고 전력과 전략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패배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동선전 전투 이후에 몽골군이 후퇴한 것도 고려군의 전반적인 자만심을 유발하면서 몽골군을 청천강 일대로 결집시켜서 고려의 중앙군을 일거에 분쇄하려는 그런 속셈도 숨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몽골군이 기세가 꺾여서 북상한 걸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몽골군이 이런 노림수를 가졌다고 하면은 고려군에게 미끼를 던지면서 물기를 기다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침착하게만 대응했으면은 오히려 몽골군의 의표를 찔러서 방위선을 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대집성을 비롯한 성급한 장졸들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서 중앙의 본군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중앙군을 통해서 승리를 계속해서 누적을 했었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송년이 동선령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강점만 발휘하면서 적의 강점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전략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참 슬픈 게 이때 고집을 부려가지고 패전한 이 대집성이라는 장군 있잖아요. 이 대집성이라는 장군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무신정권의 수장인 최희 있잖아요. 그 최희에게 자기의 딸을 후실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희에게 수많은 후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최희의 장인어른 중 하나였던 사람이 이 대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줄을 대는 아첨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아첨을 인정받아가지고 전쟁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 상황으로부터 아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 최희열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집성은 후군의 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비록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희를 믿고 전혀 겁을 내지 않았다. 정말 여러 가지로 겁대가리를 상실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벌을 받을 거에 대한 겁을 상실했고 굉장히 강력한 상대인 몽골군에 대한 겁을 상실했고 반면에 이렇게 나쁜 의미로 겁을 상실한 인물 외에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결의가 전쟁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를 덮어버린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주를 방위하다가 귀주성으로 쫓겨가지고 입성한 김경송과 열두용사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을 텐데요. 김경송과 용사들 외에도 그런 우국지사들이 고려 북방 내륙의 요지 강감창 장군의 귀주대첩으로도 유명한 귀주성에 몰려들게 됩니다. 이들이 몽골군에 어떻게 대항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은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